무력 발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오해가 있었네. 대부분의 오해들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많지.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풍력 발전과 일상의 관계를 속 시원하게 팩트체크 해보자고. 아, 모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군. 우리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소음 때문에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한 바람이 불 때 풍력 발전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랍니다. 풍력 발전은 비행기의 날개처럼 바람의 양력을 이용한 원리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날개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는데 이걸 풍절음이라고 하죠. 풍절음의 크기는 현장의 풍속에 따라서 장소마다 다르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도 각각 다릅니다. 풍력 발전기의 풍절음은 약 400m 떨어진 거리에서 들었을 때 약 40dB 정도입니다. 40dB이 어느 정도냐면요. 환경부의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 일반 주거 지역 등의 사업장 및 공장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이 주간 55dB, 야간 45dB입니다. 더 자세하게 비교해 드리면 가정 내 주방의 냉장고 소음이 약 40dB 정도, 벽걸이 에어컨의 소음이 약 50dB 정도고요. 청소기의 소음이 약 80dB 정도라고 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이나 저주파음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500m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을 지을 때도 주거지역과 안전한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또 하나의 이슈는 풍력발전의 저주파음입니다. 저주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시는 의견이 많은데요. 저주파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나무에 바람이 불거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어디에서나 저주파음이 발생합니다. 이를 인프라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저주파음에 영향을 받는 판단 기준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 풍력발전 전에 반드시 이러한 기준들에 적합한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처럼 풍력발전의 저주파음으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 비행 시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죠. 이 표시 등은 비행 시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 등에는 차단가스 설치합니다. 차단가스 설치하면 비행을 하는 위쪽으로는 밝지만 하단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풍력발전기와 주거지역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풍력발전기의 표시등은 시각적인 영향거리를 벗어납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풍력발전기가 관광자원으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발전 사업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지역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이후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고요. 풍력발전은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합니다. 풍력발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에너지로 만드는 건강한 환경과 행복한 삶.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